봄처럼 화사하고 솜사탕처럼 사랑스러운 오늘의 주인공. 하지만 말 못할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밥이 빨리 굳면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저렇게 빼먹고 있었더라고요.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편하게 역대급 안 움직인다. 아리 놀까? 아리 형님 놀까? 망구석이 되어버린 아리의 진짜 이유, 그리고 아리를 위해 출동한 대세 연예인. 안 보면 평생 후회할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한 가슴 뻥 뚫어줄 탁 트인 바다가 펼쳐진 이곳은 바로 부산입니다. 여기 아주 특별한 주인공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에 들어서자 눈에 띄는 사진들. 오 마이 갓. 이분 집이에요? 오, 나 완전 팬인데. 안녕하세요. 네, 아린의 가족 아빠 최승렬입니다. 네, 아리의 친구이자 형인 최석준입니다. 네, 아리의 누나 아린입니다. 오늘의 제보자는 여동생 같은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는 대세 걸그룹이죠. 벌써 데뷔 6년차를 맞은 오마이걸 아린씨 반가워요. 오늘은 오마이걸 멤버가 아닌 보호자로서 새나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남다른 비주얼의 소유자. 아니, 동생도 아이돌이에요? 왜 이렇게 잘생겼어? 훈훈한 유전자 뽐내는 오늘의 가족.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 집의 얼굴 천재는 바로바로 이 녀석이라는데요. 그럼요. 오마이걸 컴백으로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반려견 아리 생각에 짬을 내 집에 온 아린씨. 아리가 아빠는 좋아해. 아빠 불러봐. 아리 뭐? 어, 몸부터 그치? 역시 아빠밖에 없대? 아리야! 아리야! 아리 아니 근데 이 녀석 누나 보기를 돌처럼 하네요. 아리 손 손 아, 치면 안 되지! 이거 반칙이지! 그치 손. 아, 치면 안 되지! 나도 할 수 있다, 봐봐. 아리 손 아리 손 너는 안 하잖아. 아리 손! 너는 안 하자. 안 쳐다보는 거야? 아리야, 너희 누나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현실은 보지도 않는데? 보지도 않아요. 등 돌린 아리의 관심을 사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계속됩니다. 아리 언니 갔다! 아리 언니 갔다! 아리 언니 갔다! 그래, 잘 가라. 난 남자야. 누나라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리야, 노래는 따라오잖아, 아리야. 나 아린 아리잖아. 아리, 아리, 이리와. 아리와 아린, 이름만 들어선 세상 둘도 없는 단짝 같은데 말이죠. 아리 이름의 뜻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여건이가 이제 데뷔 막 하는 시점이었고 여건이도 이제 서울에 있다가 혼자 외로우니까 동생의 느낌을 좀 더 강하게 주기 위해서 예명하고 비슷하게 남자니까 수컷이니까 아리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꿈을 위해 집과 가족을 떠나 생활해왔던 딸 아린 씨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서로의 빈자리를 반려견 아리가 채워주게 되었는데요. 아리가 또 생겨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너무 예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약간 동생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아리가 너무 귀여웠었어요. 데뷔 이후 지금까지 아린 씨에게 큰 힘이 되어준 반려견 아리. 하지만 언제나 함께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리! 우선 제가 이제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집에 많이 자주 못 들려서 아리랑 영상통화라도 이제 목소리라도 좀 들려주자 열심히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매불망 그리던 녀석을 만날 때면 아린 씨는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그까
귀여워. 산책할까? 아니 산책할까? 응갑다. 이미 이제 신발장 눈에 발라간다지. 아니 응갑다. 가진 회전공세에도 뜨뜻미지근하더니 산책이란 말에 반응을 보이는데요. 역시 역시 강아지와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은 바로 산책 아니겠습니까? 좋아하니? 아니 신났어? 모처럼 누나와 나온 산책에 아리도 신나고 아린 씨는 더 신난 것 같죠? 아리 뛸까? 아리 뛸까? 뛰자. 아리 뛰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느려진 걸음걸이. 아리야, 설마 벌써 지친 거 아니지? 원래 이렇게 천천히 뛰었어요? 원래 또 뛸 때는 진짜 잘 뛰는데 요즘에 네. 진짜 살이 찌고 나서 얘가 많이 잘 못 뛰더라고요, 옛날만큼. 어쩐지 엉덩이가 조금 무거워 보인다 했더니 살이 찐 이후 움직임이 느려졌다는데요. 너무 왜 이렇게 벌써 지쳐 보여. 그죠? 아리 왜 이렇게 지치지? 아리야, 너 그렇게 나가고 싶어 했는데. 아유, 그러게요. 나온 지 5분 만에 체력이 바닥난 아리. 아무리 살이 쪄도 그렇지 지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인데요. 이렇게 느리게 걷는 거 처음이시죠? 네. 아, 우리 아리 이러지 않는데. 우리 아리 어떡하나 진짜. 대체 언제부터 이런 걸까요? 전에는 이제 아리가 많이 활발하기도 하고 이제 명랑해서 막 많이 뛰어다니기도 했고. 지금과는 사뭇 다른 활기 넘치는 아리의 산책 풍경. 이게 불과 1년 전 모습이에요. 그때는 오히려 제가 이제 산책을 당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좀 아리가 많이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네. 아리 이제 못 가겠어? 난 틀렸어. 날 업어봐. 아리 가볼까? 아리 집에 가볼까? 집에 갈 때 이렇게 애원해서 가셔야 돼요. 네, 진짜. 아니 안고 가야 돼요, 이렇게. 가자, 아리야. 다 왔다, 이제. 아리, 집 갈 수 있다. 아이고. 아리, 이제 못 걸어요. 결국 제대로 산책다운 산책도 못한 채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고생했죠. 고생은 아린 씨가 좀 더 한 것 같지만 뭐 어쨌든 다녀왔으니 발부터 닦아야겠죠? 아리가 얌전해서 좋은 점. 씻길 때도 가만히 있어. 아주 편해요. 보통 반려견들이 질색하는 목욕도 싫은 내색 한번 없는 아리. 원래 처음부터 아리는 물을 안 무서워했어요. 아리요? 물은 별로 안 무서워했어요. 아리 얌전하게 있더라고요. 다른 강아지들 비해서. 원래 아까 씻길 때 좀 힘들다고 들었는데 아리가 얌전하게 있더라고요. 잘 걷더나? 어? 아우 대박이야. 진짜 못 걸어 아리. 나중에 못 걷죠. 근데 아빠가 지금 이게 아픈 건지 살이 쪄서 이런 건지 내가 그러니까 살을 빼보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나 지금. 그래서 그런데 아버님은 뭔가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계속해서 아리의 상태를 묻는데요. 체력이 약하긴 해도 이렇게나 얌전한데 대체 뭐가 걱정이실까요? 아리는 이렇게 속 편히 잠만 잘 자는데요. 에이, 잘 잤다. 개꿈 꿨어요. 한참을 자고 이제 좀 움직이나 했더니 뭐야? 너 왜 누워? 한 거라고는 산책뿐인데 혹시 심심해서 그런 건지 남동생이 관심을 끌어보는데요. 아리 들어와. 아리, 아리 와봐. 아니 다른 개들은 너무 놀아달라 해서 걱정일 정도로 활동이 왕성할 나이에 아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요즘 따라서 놀자고 해도 그냥 저렇게 엎드려가지고 쳐다만 보거나 아니면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리 놀까? 아리 놀까? 아리 놀까? 아, 반응이 없어도 너무 없는 녀석.
봤냐 바람이 아래 놓을까? 아래 형님 놓을까? 안자제 보사 행신 봤냐 바람이 다시 어느 날부턴가 움직임은 물론 가족의 부름에도 반응이 시원찮더니 최근엔 꿈쩍 않고 누워있는 시간만 많아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왔어요? 옛날에는 왔어요. 옛날에는 왔어요. 혹시 어디가 아픈 건 아니겠죠?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이렇게 그냥 멀리서 쳐다만 보고 움직이려고 안 하고 성격이 너무 이렇게 차분하다를 넘어서 너무 조용해져 버렸다라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혹시나 사람으로 따지면 이게 우울증이나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네. 마치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군다는 녀석. 가족들은 속상하기만 한데요. 아니, 아니, 일로 와. 아니, 일로 와. 아니, 맘마, 아니, 맘마. 또다시 곁을 주지 않는 녀석. 아니야, 엄청 가야 돼, 이제. 아니, 일로 와. 아쉬운 만남을 뒤로하고 아린 씨는 이제 떠나야 하는데요. 조심해서 가고. 안녕. 안녕. 빠이. 고생하고. 안녕, 또 보자. 안녕. 또 보자. 서울 갈까? 자, 봐라, 또. 끝까지. 어. 아쉬운 마음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갔어. 갔다. 나갔어. 아린 씨가 떠난 그날 저녁. 기분 탓일까요? 아린 씨가 없으니 집 안이 텅 비어 보입니다. 딸이 있다 없으면 아버님도 얼마나 허전하실까요? 이럴 때 이 녀석이라도 예전처럼 쾌활 발랄해주면 참 좋으련만 여전히 우울 모드. 세상 만사 귀찮은 듯 한자리에서 꿈쩍 않고 누워있는 아리. 갈수록 심해지는 무기력한 모습은 이대로 넘길 수만은 없는 큰 근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되게 애가 그냥 무기력해진 것 같아서 내 잘못인가 그것도 좀 그러니까 원래 많이 놀아줬는데 오히려 많이 놀아주던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또 되게 미안해지기도 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단짝 친구 같았던 아리와 남동생 그런데 올해 초 대학을 입학하면서 누나처럼 집을 떠나 지내게 됐는데요 아리가 무기력하고 우울해진 게 혹시 갑자기 떠난 자신의 탓이 아닐지 그저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가족에겐 둘도 없는 소중한 식구 아리.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행복해 보이지 않는 녀석의 모습에 어쩌면 좋을지 갈피를 잃었습니다. 아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피곤해. 같이 할까? 가족의 품에서 잠들고 깼던 지난 날과 달리 이젠 곁을 내주지 않고 홀로 잠을 청합니다. 간다. 간다. 누나. 누나. 다음 날 아들 딸 모두 떠나고 난 뒤 아버님과 아리 둘만 남은 집안 출근 준비가 한창인 아버님 곁을 아리가 지켜주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가족들이 좀 멀리 다 떠나다 보니까 다 아이들이 떠나고 이제 남은 거는 사실 아리밖에 없는데 집에 오면 반길 사람이 이 아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이지. 일찌감치 독립한 자식들을 대신해 그 빈자리를 채워준 반려견 아리. 녀석은 아버님에겐 딸이고 아들인 셈인데요. 하지만 그런 녀석을 잘 챙겨주지 못해 이렇게 된 건 아닌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하는 건지 절박한 심정입니다. 잘 먹어.
감사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변해버린 아리. 과연 아리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져서 우울한 게 아닌가? 그런 저만의 이제 현재는 이제 생각이었던 거죠. 이제 저와 같은 고민들을 가지신 분들 많을 건데 그 부분들이 좀 아리를 통해서라도 여러 사람들한테 좀 해결책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리에게 찾아온 변화. 세상 무기력한 모습. 정말 가족의 걱정대로 아리는 우울증에 걸린 걸까요? 세상 답답한 아리의 속사정 지금 밝혀드립니다.